네, 안녕하세요. 어쨌다중구입니다. 자, 오늘 한번 그 고추밭 한번 나와봤습니다. 예, 고추밭에 나와서 조금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한번 또 오늘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호미를 지금 예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호미를 올라오죠. 예, 호미를 한동안은 아마 올라올 겁니다. 지금 쭉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배주면 됩니다. 근데 작년을 보면은 한 15일 정도 되니까 자동으로 사그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안 사그라지면 어차피 한번 배주면 되니까 예초기로.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어머니께서 낫으로 베놓은 자리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낫으로 베놓은 자리는 호밀이 이렇게 있어갖고 제가 나일론 카타로 하면 얘가 막 감겨요. 예, 근데 요렇게 제가 저쪽 뒤쪽에는 제가 다 예초기로 그 나일론 카타로 다 이제 예초기에 나일론 카타로 깎아놓은 데는 이제 분산 이제 분쇄가 어느 정도 돼 있어가지고 달라붙질 않아요. 예, 그게 조금 문제긴 한데 그거는 뭐 이도날로 살짝 해주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고추 정식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는 무조건 우리 중부지방은 예를 들면 우리 남부지방은 언제 심어야 돼? 언제 정식을 해야 돼? 이게 전문으로 그냥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옆집에 영희 엄마가 고추를 심네? 우리도 심어야지. 이런 기준으로 하시나요? 예? 저는 이제 그거를 남따라 농가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되게 심각해요, 이 부분이. 저희 고추도 지금 결국에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날짜로 정식을 했죠. 5월 4일 날. 저는 이제 말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트러블도 생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잎이 진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약간 흐리멍텅합니다. 예. 물론 이게 이제 그 이제 활착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양분을 제때 못 먹기 때문에 물 수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제때 못 먹기 때문에 활착되면서 이제 여기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잘 뿌리가 좀 뻗어나가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날씨에 날씨. 올해 전국적으로 지금 냉해, 저온 피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10도 밑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온도계 재봤을 때, 6도인가, 8도인가, 7도인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아침에 11도 정도 됐더라고요, 오늘. 고추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으면 얘가 이제 그 장애를 입어요, 장애를. 네? 생육장애라고 하나요? 뭐, 이제 그런 장애를 입게 됩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세 마리가 없죠. 얘는 지금 많이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 애들이 있어요. 좀 튼튼한 애들은 조금 견디고, 튼튼하지 못한 애들은 다 이렇게, 막 잎이 뒤집어지는 증상. 이런 게 지금 나타난다고 보여져요, 저는. 이제. 잘 먹어야 되는데 잘못 먹고 그리고 또 뿌리 활착이 또 늦고 날씨가 추움으로 인해서 저온 이런 게 오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작년에는 제가 15일 이후에 심었는데 그래도 좀 낫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더 심해요.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너도 나도 매년 똑같이 그냥 원래 정식하는 날짜에 정식을 했어요. 대부분 보면 뭐, 터널 재배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터널 재배해서 이제 온도를 이제 맞춰주고 이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큰 문제 없다 보는데, 노지에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거는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누구를 위한 고추 재배입니까, 이게? 고추를 위한 고추 재배입니까? 우리를 위한 고추 재배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추를 판매도 하고, 먹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고추 재배가 맞기는 해요. 하지만
고추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고추 재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내가 기분이 뿔뿔하니까 내가 약을 쳐줘. 내가 불안하니까 뭔가를 해줘. 내가 불안하니까 뭔가, 이게 아니라 고추를 보고, 고추가 어떤지를 보고, 고추의 생육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고추에 맞게 뭔가를 해줘야 그냥 고추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제 말이.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이거예요. 그냥 작년에 심었으니까 올해 심고, 영인애가 심으니까 철순애도 심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뭐 멘토가 있어서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딱 하면 문제 없이. 그분 이런 걸 다 계절의 변화나 이런 걸 보면서 그 정도 멘토라고 하신다면 그런 걸 보고 하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작년에 심었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절대 없어요. 그 분야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어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재배를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절대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무 심으니까 심는데 이렇게 안 해요. 그분들은 그 해의 기후 변화, 온도 이런 걸 보고 아 이 정도쯤 되면 해도 되겠다, 아 요거 좀 불안한데 그럼 조금 하루 이틀 3-4일 늦게, 이런 가감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자,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저 등이 나갔네. 이 등이 지금 부른 파란색이 좀 보이거든요. 저건 파란색이 안 보여요. 저거 등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날아다니네요. 사박이. 저기 안 잡히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LED 등을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UV램프죠. UV램프 요거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시 이제 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러고 어머니께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고추가 왜 이렇게 진하지가 않더라, 뭐 액비를 줬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요, 이게 지금 이런 피해를 입잖아요. 인삼 녹용을 줘도 못 먹어요, 얘네들이.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어. 아니면은 몸이 되게 안 좋아, 막 몸이 막 뭐 피로가 누적돼 있고 막 이래서 닌겔, 포도당으로 닌겔 맞고 있어. 그런 사람한테 소고기, 육회 이런 거 갖다 줘봐요. 회, 막 신선한 회, 화로회,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요. 에? 일단은 몸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소화 기능도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지 먹을 수 있는 건데, 아무리 진수성찰을 갖다 내밀어 봐요.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라면? 못 먹습니다. 에? 지금 액비, 뭐 물 아무리 투입을 해도 못 먹어요, 얘네들. 왜? 냉해로 인해서 지금 심신이 지쳐 있어, 얘네들이. 얘네들 좀 쉬어줘야 돼,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지금 잎사귀가 조금 노래지고 막 하더라도 일단은 회복, 전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잎사귀 몇 개가 노래지고 이런 것까지는 그냥 감안하고 간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열매도 떨어뜨려요. 왜? 살아야 되니까. 고추가 살아야 되잖아요. 응? 우리가 열매가 갑자기 떨어져요. 막 희마리가 없으면 떨어져요. 혹시 온도 변화가 있지 않았나 한번 봐주십시오. 네? 그래서 농장에 온도계가 있어야 돼요. 온도계가. 저희 여기는 이제 온도계가 고추밭에는 없지만, 고추밭에도 예전에 있었어요. 놔뒀었는데, 이제 고추밭에는 벨밭에다가만 제가, 3개 갖다 놨죠. 예. 저, 벨밭을 기준으로 해서 봐도 저는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저희는 구조가 벨밭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추밭이 아래에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온도가 더 높아요. 여기보다. 저기가 만약에 5도였다. 그럼 여기는 4도, 3도였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희가 만약에 10도다, 그럼 여기 한 7, 8도 될 거예요. 최소 3, 4도 이상, 2, 3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안 놔두고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뭐 15도, 16도, 17도, 막 18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예? 온도가 높게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별로 차이도 안 나요. 따뜻할 때는. 물론 이제 약간 차이는 나죠. 예. 위쪽이 더 따뜻하고 아래쪽이 더 차가운 건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발
물론 이제 멘토를 따라서 어떠한 걸 배워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도 좋은데, 그거 자체도 너무 믿지 마라. 그분도 100%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예요. 농사 경력, 뉴스에 나오죠, 뉴스에. 농사 경력 50년 만에 올해 같은 냉해, 서리, 저온 피해는 처음이다. 그 무슨 얘기냐면, 50년 농사 지은 사람이나, 내가 어제부터 농사 시작한 사람이나, 이번 연도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은 다 같은 사건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예전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대처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게 해놨을 겁니다, 아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지역은, 냉해나 서리가 많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뭐, 방상팬을 설치한다거나, 배 가수원에. 아니면은, 뭐, 고추밭이라고 한다면, 뭐, 터널 재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늦게. 항상 서리가 오고 냉해가 온다면, 좀더 늦게. 한 일주일, 이주일 늦게. 예를 들면 올해같이 이렇게 저온폐가 있었다 그러면은 더 늦게. 예전에는 일주일 늦게였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2, 3주 더 늦게. 근데 빨리 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네, 빨리 하는 이유를. 왜 빨리 심느냐? 장마 기간 지나면 다 탄저병 걸려버려요. 고추밭이. 대부분의 고추밭이. 그러니까 장마 전까지 고추를 따야 되는데, 그러면 장마 전까지 고추 딸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돼. 한두 번. 많이 따야 세 번이래요. 네. 그러니까 장마 전에 한번더 따려고 터널 재배도 하는 거예요. 막 4월달, 5월달쯤에 하는데 원래 터널 재배는 한 4월 중순이나 4월 10일 정도부터 터널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나주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재작년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모종을 심고 90일인가? 뭐 80일인가 지나야 첫 수확을 하는 것 같아요. 날짜를 좀 잊어버렸는데. 60일인가, 하여간 70일인가, 하여간 뭐, 하여 그 사이일 거예요, 아마. 60에서 90일 사이, 그 사이에 아마 이첫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수확을 해서 한두 번인가 세번 수확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왜? 탄저병 때문에 해먹을 수가 없거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경험상 보면, 제가 첫해 농사 지을 때 빼고 두 번째 해부터는 거의 늦게까지 놔뒀습니다. 물론 이제 탄저병 저희도 걸리기도 하고, 예? 했죠, 당연히. 예? 작년에 무농약이었기 때문에 나방 피해도 많았고, 그거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예? 왜냐면 지금 장마가 지나고 나서부터도 계속 고온이에요. 고추가 자라는데 너무 좋은 그 어떤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때 고추를 못 키워. 그때 고추를 키우는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그 전에 따먹고 장마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탄저로 다 이제 마트에 가버리니까 뭐 아니면은 뭐 시드름병 뭐 이런 것들로 그냥 다 침수되고 막 이래 버려가지고 장마 기간에 다 뿌리가 다못 쓰게 돼 버리고 그러니까 다 갈아엎고 배추 심는 거예요. 뭐 배추 심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대부분이 그 부분을 해결해서 7월을 넘겨서도 계속해서 내가 고추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차라리 조금 늦게 심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 계속 냉해 서리가 계속 올 거예요, 앞으로. 근데 빨리 심어서 장애가 생겼어. 장애가 생기면 1주에서 최소 10일. 길게는 2, 3주까지도 계속 생리장애를 겪으면서 얘가 지내거든요? 그러면은 한달 늦어버려. 아싸리 더 늦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막 거기다 영양제, 막 이거 저거 막 좋은 거 막. 좋다라는 거뭐다 갖다 투입하고 막 그러죠. 그래갖고 고춧값 쭉 떨어지고, 그죠? 이 돈이 안 되는 장사예요, 이거는요, 진짜. 그렇게 하면은. 저는 모든 농작물이 다 마찬가지 생각해요. 돈을 많이 투입을 하면, 그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된다. 이거는 뭐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게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아니, 영양제, 막, 뭐 몇만 원짜리, 막, 몇십만 원짜리, 막 이런 거막 넣고, 막. 퇴비 막뭐 어디 무슨 뭐어뭐 바닷가에서 무슨 뭐 생선으로 만든 뭐 그런 거 비싼 거 넣어가지고 이 돈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고추 팔아갖고? 예? 저희는 이 판매용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그냥 저희 가족끼리 먹고 하려고 제가 가능하면 그래서 유기농으로 하고 작년에는 무방제로 하고 또 호밀도 심어가지고 병이 안 걸려야 약을 덜칠거 아닙니까? 예? 그 병이 어디서 오냐? 습으로부터 온다. 물 빠짐이 안 좋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위에다가 뭘 줘도 안 돼. 아니, 밑에가 참수, 침수가 돼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뭐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재배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아마 고추 재배하시는 분들 엄청 또 괴로우실 거예요. 막 우리 고추가 왜,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저희도 고추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상태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또 살려가면서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곧 액비도 한번, 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좀 잘 자랄 수 있게 좀 키워가지고 또 줄도 띄우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할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제발, 제발, 남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이 고추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추 입장에서, 고추라면, 지금 내가 이걸 얘가 심어 놓으면 얘가 지금 온도가 지금 오전에 최저 온도가 새벽 시간에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된다. 근데 얘네들이 생리작용을 겪지 않고 잘 자랄까? 얘네들이 잘 자라는데 지금 문제가 없을까? 이 정도 온도면 지금 온도 보면 날씨 보면은 막 일주일 이렇게 오잖아 나오잖아요. 일주일까지 날씨가 최소한 얘네들 심어 놓고 한 열흘 정도 이상은 온도가 좀 높아야 돼요. 그래야 활착률도 좋아지고, 일단 활착만 잘 된다고 하면 약간 온도가 낮아도 얘네들이 알아서 극복할 수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근데 꼭 그래요, 꼭 정식 시켜놓고 정식 해놓고 바로 그 다음날이나 한 2-3일 3-4일 후에 막 냉에 맞고 서리 맞고 막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활착도 못한 상태에서 타격을 입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고추가. 그러니까 더 오래 걸리고 회복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감안해서 하시는 게 어떠실까. 내년 농사는 좀 더 잘 좋은 농사가 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호미를 계속 파종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호미를 계속해서 키우고 계속 자르고 예초하고 계속 유기물 투입하고 계속 할 거예요. 기계는 더 이상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물 빠짐만 좋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진짜 고추 재배를 해볼 수 있나, 이런 걸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구독, 알림 설정 해 두십시오. 보신 김에. 그러면 어차피 제가 간접으로 제가 이제 재배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생각이 같다면 농약을 최소한으로 하고 하더라도 유기농 농약으로 내가 자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재배법으로 재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생산량도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내 만족스러울 정도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예. 저 이제 농사 여기 지으러 내려온 지 이제 5년 됐습니다. 5년. 예. 그리고 이제 고추 지금 호밀 무경운 이제 2년 차. 예. 고추 농사를 한 4년 지금 3년인가 4년인가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무경운 호밀 이렇게 한 이유가 저희도 물 빠짐이 안 좋아요, 여기가. 예. 지금 여기 낮거든요, 이쪽 지대가. 그래서 물 빠짐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대가수원에 저희가 맨날 7톤씩 막 물을 주니까 일로 물이 막 계속 유입이 돼요, 이쪽으로. 이쪽, 그 고추밭 쪽으로. 안 될 수가 없죠. 위쪽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조금 물기가 많은 부분에 속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드름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이런 오른쪽 부분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호밀을 심은 거고, 이 호밀이 경반증 파괴, 1m 이상 땅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아무리 막 3-4일, 5일 막 폭우가 쏟아져도 여기는 다음날 되면 물 싹 빠져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파릇파릇하게, 잘 자랄 수 있게. 이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일단 그렇게만 해놓으면 병이 일단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혹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심 있으시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제가 실험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거치다 농구였습니다.